와. 앞에서 꼽대도 돼. 재밌다. 도망가지 마. 이리 와봐. 여기는 동물농장이 아니라 성주에 있는 버섯농장입니다. 캐녀님이 농장 뒤쪽에 MTB 파크를 만들어놔서 오늘 귀한 곳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주입니다. 오늘은 성주에 노산파크에 구경 왔어요. 여기 성주에 계시는 캐녀님이 집 뒤에 직접 조성하신 MTB 파크인데요. 지금 코스 어떤지 먼저 답사를 가보고 있습니다. 가능한데 가능해. 걸어가는 거 힘드네요. 맞다. 저 어떻게 올라가? 지그재그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길에는 낙엽 하나 없이 말끔하게 치워 놓으셨네요. 근데 여기 못 들어갔다. 여기를 못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빠 키 이렇게 올라가라 그러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지. 이제 여기 올라갔어요. 경사도가 있는 코너링 부분도 일일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따라가야 된다고 같이. 몸 뒤로 쳐지면 100번 내리. 오늘 두 번째 와본다는 야니우님은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까칠했던 다운 부분인데 미리 와서 확인하길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건 좀 밀고 못해. 턴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 자, 레드 원장님 빨리. 무릎이 시원찮아. 여유가 됩니다. 제법 급경사다, 그 위에. 그치? 자꾸 타면 수월치. 수월치는 않겠어요, 많이 타도. 아, 중간으로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28도리, 29도. 캐녀님이 수월 타고 하시는데 전혀 안 수월해 보여요. 29도랍니다. 여기 중앙으로 가야 돼. 야, 여기 다운 코스는 한삽한삽 떠서 손으로 만드신 길이랍니다. 대단하세요. 수제 싱글입니다. 이게 핸들에 걸릴 수 있겠네요. 코스가 아기자기 하면서도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점프대도 있는데? 여기를 못가겠지. 점프는 못하지. 나무 조심. 여기 단차처럼 느껴져서 저거 야님이 섰구나. 영상에서 자전거를 핸들에 약간 싹 밀듯이 딱 보내고 몸은 좀 뒤에서 따라가 자전거 먼저 보내고 툭 내려가면 자전거를 딱 눕으면서 또 해라. 야. 네? 저 볼을 맞아. 너나무 조심하고 와. 여기서 뒷부리게 갔다 오면 이렇게 꼬라 이렇게 저기서 이게 폭발이가 있어. 야, 코스 답사를 걸어서 한 바퀴 했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어필 경사도도 꽤 있고요. 모굴 스타일의 길도 있고 다운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끌면 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싱글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데? 화이팅! 화이팅!
엉뚱한데. 뭐 올라가? 뭐 올라가? 우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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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어필 몇 번 실패하고 올라왔어요. 아, 여래. 길을 지그재그로 만들어놔서 TV에서 보던 UCA MTB 대회장 같아요. 야, MTB UCA 대회장 같은데? 아랫부분에 살짝 한 바퀴 돌았는데도 땀이 날라 그래요. 여기 집 뒷산이라고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일로 내려와봐. 어, 잘했어. 굿잡. 어, 여기 나무 조심. 어, 조심. 여기 나무 조심. 일로. 어, 천천히. 싱글 코스는 겨우 세 번째인데 잘 내려왔어요. 오, 나이스! 노산파크의 주인장이신 캐년님이에요. 급경사 어필의 정석을 보여주시네요. 저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걸어 올라가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파크 주인장께서 종횡무진 날아다니시며 시범을 보여주시네요. 와, 멋있습니다.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타보겠습니다. 넓게 들어, 넓게. 왼쪽에, 왼쪽에 딱 붙여서. 비교적 까칠한 첫 번째 다운이에요. 와. 직접 타보니까 더 짜릿하고 재밌네요. 나이스. 그래, 계속. 껴, 껴, 껴. 오, 나이스. 남의 산다 망가뜨립니다. 자빠져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 저도 마찬가지는 또 피디네. 성공은 못하겠지만 가는 데까지 밟아볼게요. 아시죠? 어, 여기도. 여기 요 올라서가 요 수 공원 비가
여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지만 최선을 다하는 레드님. 싱글 초보 야니우님은 이번에도 성공이에요. 급 어필은 저보다 훨씬 낫네요. 어필 초보 딱지는 떼도 되겠어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다운 구간이에요. 어필이 안 돼. 그렇겠다 진짜. 여기 수제 싱글. 야 한삼 직접 만든 수제 싱글 너무 멋집니다. 캐니언 여기 나중에 사람들 많이 오면 입장료 받아야겠어요. 차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모골 고자가 헤매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소바가 요거 하면 소바가 상 내려갈 나올 거 아이가. 그럼 이거 상 밀고. 어. 이래 가야 돼. 요서부터 심하게 넘겨봤는데. 들고 밀고 들고 밀고 그래 그래. 달리 못. 그러니까 탈 폭도 고서 이제 패들링 수도 탁탁거려 그래 고서 그래 수도 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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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고 뜨리고 밀고 뜨리고 계속 다 해가 또 형님이 중년에 보라가 아 너무 때리는 것 같아 재밌다 산으로 갑시다 한명 시도를 놀라 그래 똑같지? 브레이크 나 브레이크 넣고
get myself up out of bed, but I'm feeling empty. Maybe I need to try something else, get you out of my head. 또 나무 조심해야 될 듯해. Waking up in this place all alone, staying up night and day on the phone. You're not the one, no, no, no. You're not the one, no, no, no. I'm moving on, I'm fading with the time. That's what you got me thinking. 야, 경사 진짜 장난 아닙니다. 피곤한데. 맨 뒤에 가야지. 안 찍네, 찍어.
가봐야지. 그 뒷부분에 너무 많이 잡지 마라. 그 옷을 내라. 뒤 다 형님 거예요? 이건 내 초창기에. 와, 뭐. 야, 여기는 노산파크 주인이신 캐녀님의 여기 뭐랄까요? 운동실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부러울 따름입니다. 자전거도 종류별로 다 있네요. 오늘 코스도 제공해 주시고 자전거 청소도 깨끗하게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캐녀님. 다음에 놀러 와요. 입장료는 없답니다. 하지만 양손은 무겁게 오셔야 돼요. 야니윤입니다. 오늘 노산파크 와 너무 재밌게 탔습니다. 야, 야니윤 정말 싱글에 엄청난 완전 뭐지? 뭐가 있다 그래야 되노? 재능? 엄청난 재능이 있습니다. 아유. 싱글 오늘 탄 게 세 번째인데요. 어필 진짜 잘 가고요. 제가 몇 년 탄 거보다 훨씬 잘 타고 있습니다. 선수다. 맞아,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엔트리 킷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